안녕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하고 같은 방 썼던 타이완 친구인데 오늘 저랑 버스 정류장 시간이 같아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짐이 엄청 많아요. 이제 네르하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동은 정말 괴로워. 스페인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그라나다. How do you speak Spanish? Because I learned it in my university. Then how many languages do you speak? Like Chinese? Do you use Mandarin? Yeah, Mandarin, uh-huh. English, and Spanish, uh-huh. and a little bit Japanese. Crazy. 외국어 잘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나는 영어도 어줍잖지 않게 하는데 버스 무사히 잘 탔습니다. 버스 터미널입니다. 여기 커피 팔아가지고 커피랑 빵 좀 사 먹으려고요. 라테? 색깔이 이상해. I can understand that sentence when you. Oh really? Yeah. Do you watch Korean drama a lot? Yeah. Ah. Queen of Tears? Yeah, I know it, but I haven't watched it. You have to watch it. It's good. It's my favorite. Oh really? 네르하. I want to go to Nerha. Nerha. Okay, gracias. Say goodbye. Bye. Bye. Have a nice trip. Thanks. Bye. Have fun. 버스에 무사히 탔습니다. 되게 좁아. 이제 2시간 버스 타고 가는데. 짐도 무사히 잘 찾았고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3분밖에 안 걸리는 곳이더라고요. 이건 것 같은데요. 아무도 없네. 오, 다행히 들었습니다. Okay. 아, 드디어 나만의 방이 생겼어. 와, 뭐야, 숙소 너무 좋은데? 에어비앤비에서 하루에 8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는데 여기 그 사이트에서 하면 왠지 더 쌀 것 같거든요? 짠짠짠짠짠짠짠 화장실. 뭐 샤워 입고. 저 여기 옥상 올라왔는데. 와! 수영장 있어. 여기 이렇게 선베드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거 쓸만한 거 있어요. 일단 네르하 구경하기 전에 먼저 그 인근에 프리질리아라는 가까운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한번 구경 먼저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르하에서 시간을 다시 보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프리질리아나 가려고 보니까 1시 반이 제일 가까운 버스네요. 세상에 너무 예뻐. 우와, 미쳤어 분위기. 커피. 아, 좋다 좋다. 여기 제가 있는 네르하는 스페인 남부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소도시인데요.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서 해변가도 너무너무 예쁘고 휴양지처럼 유럽 사람들이 쉬러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오자마자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너무 행복하네. 버스를 한번 놓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잘 보고 있어요. 버스 기다리는 중. 1.20유로. 프리길리아나 도착했습니다. 너무 예쁜데? 너무 아름답다. 일단 저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을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데 식당 맛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먹으려고요. 올라! 오늘 가스타스? 네. 오늘 블랙 파스타? 네. 오늘 틴토 데 베라노? 수프래요. 이것도 같이 주는데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토마토 주스예요. 소금 조금 뿌린 맛. 맛있어. 먹물 파스타. 아니 파스타 양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쥐꼬리만큼 나올 줄 알았지. 하나도 안 짜. 더 이상은 못 먹겠어. 이제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까 동네 구경 한번 하러 가볼게요. 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한국어가 있어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잘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녹음하셨나? 당신은 불륜의 시간을. 뭐? 무슨 얘기야? 어떻게 하구나.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시끄러. 시끄러. 먹고 살기 똥든 년을 해주세요. 똥든 똥든. 뭐야 이씨. 아, 돈 낭비. 1유로를 이렇게 버렸네. 여기가 스페인의 산토리니라고 불리는 동네래요. 약간 다 흰색 흰색하고 파란색 파란색 해가지고 그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아 그냥 너무 예쁘다. 날씨가 좋으니까 더 예뻐 보이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산토리니는 안 가봤지만 여기 참 이쁘네요. 라라라라라라라 널 좋아한다. 너무 예쁘게 해놨다. 귀여워. 다 문 앞에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 앞을 좀 예쁘게 꾸미는데 약간 경쟁 붙은 느낌이랄까? 진짜 아기자기해. 진짜 귀엽다. 귀여워. 이 정표가 너무 귀여워. 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지? 여기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좀 심심할 수도 있겠어. 아, 당나귀 물 주던 데인가 보다. 뭐야? 뷰가 너무 멋있는데? 언덕길. 근데 생각보다 언덕이 많아가지고 저질 체력이 난 좀 힘드네.
전경 보이는 데인가 봐. 이게 뭐야? 선인장 꼽히려고 그러는 건가? 뭔가 모르게 징그럽네. 아, 계단이 너무 많은데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포기, 안 올라가. 막 처음엔 와 너무 예쁘다, 이게 대박이다 막 이랬는데 계속 흰 집이랑 예쁜 문짝 보다 보니까 감흥이 떨어지고 있어. 다 똑같은 집이어가지고 약간 흥미 떨어지는 거 뭔지 알죠? 이런 기념품 샵도 엄청 많아. 귀여워. 직접 만든 건가 봐. 기념품 가게를 구경했는데 여기는 배지가 없어요. 작은 마을이라 그런가 봐. 아쉽다. 어? 뭐야? 가짜 고양이야? 진짜 고양이야? Is it real? No reaction, yeah? It's not moving. She's very cool. Yeah. No. 목이 너무 말라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사 먹을까봐. 여기 또 아이스크림 집이 있습니다. 에노, 딸기로 하겠다. 아씨, 아이스크림 이제 막 먹기 시작했는데 버스가 왔어. 이거 놓치면 또 한 시간 기다려야 돼서. 저는 다시 네르하로 돌아왔고요. 바다가 쫙 보이는 멋진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번화가인가 봐요. 상점가도 많아지고 갑자기 사람이 확 많아졌어. 여기가 유럽의 발코니인가 봐요. 와, 뭐야? 너무 예쁘다. 아니 분명히 약간 너무 예뻐서 내가 기대가 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지금 번화가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이 동네. 시간대를 잘못 왔나? 그 발코니 하나 있고 끝이에요. 내가 생각한 휴양지 느낌은 이런 휴양지 느낌이 아닌데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가? 뭔가 물건들이 이렇게 시골스러워. 막 이런 티셔츠들. 뭔가 그 시골 감성 뭔지 알죠? 황량함 그 자체. 그냥 테라스 있는데 몇 군데만 사람들이 좀 모여있고 황량한데?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러지 여기? 저. 제 생각에는 내일 여기를 아침 일찍 떠야겠습니다. 빨리 말라가 큰 도시로 넘어가서 말라가를 즐겨야겠습니다.
맥주나 한 잔 마시고 숙소 들어가서 뒹굴거리면서 편집이나 좀 하려고요. Gracias. 와, 씨. 탄산 오지고 맛인데? 네, 숙소 바로 앞에 마트가 있더라고요. 짜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막 주전부리 타가지고 여기 숙소에서 노을 보려고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나랑 이베리코 맛이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치토스. 그리고 선셋. 호텔에서 이렇게 선셋을 보는. 진짜 딱. 이것도 나쁘지 않네. 저는 숙소에 들어왔고요. 오늘은 좀 일찍 씻고 뒹굴뒹굴 거리면서 좀 혼자 있는 방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